사랑선이 돼야 돼요. 사랑이 그대로 선이 돼야 돼요.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걸 깨워서 하시면 사랑의 선입니다. 선도 그냥 깊은 명상에서 닦는 것만이 선이 아니에요. 깨워서 남의 입장 배려하면 사랑선이에요. 정이 선이에요. 내 에고의 소리 내려놓고 내 양심의 소리를 순수하게 따르는 정의의 그런 실천은요, 선이에요, 그대로. 공경, 남에게 양보하는 것도 선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것도 선이에요. 깨워서 양보하면 선이에요. 깨워서 시비 판단을 하면은 이것도 선이에요. 지혜 선이에요. 성실, 나태해지고 싶은데 깨워서 양심의 힘으로 성실해지면 양심이 시키니까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성실 선이에요. 육바라밀로 말하면 보시선, 지계선, 인욕선, 정진선, 반야선 다 선이에요. 그걸 선으로 못 즐기시면 카르마가 안 바뀝니다. 앉아서 계속 선만 하고 있으면 이것만으로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앉아서 명상에 든 선으로는 배고픔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빨리 움직여서 뭐라도 라면이라도 끓여야 배고픔을 해결하죠. 예, 선발 안 놀리고 카르마를요. 선발 놀리면 카르마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 다 안 쓰고 명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생각입니까? 명상은요. 생각, 말, 행동을요, 더 힘있게 움직이게, 양심대로, 참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선을 닦는 겁니다. 선을 닦아야 하느님하고 하나가 되죠. 그래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즉 카르마를 지을 때 힘있게 지혜와 자비와 그런 거기에 능력을 넣어가지고 이 카르마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선하는 거지 죽은 선 닦지 마세요. 혼자 앉아서 계속 명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 이런 선의 결과는요. 혼자 산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선을 닦을수록 세상이 더 혐오감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더 아유 탁기 덩어리들, 잡념 덩어리들 하면서 본인이 세상을 다 왕따시킵니다. 계속 그러면서 자기 안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밖으로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안에서는 우주가 하나라면서 밖에 나가면은 먼지 하나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돌멩이 하나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좁아 터진 선이 됩니다. 진짜 태승선이라는 건 진짜 군자 보살들이 닦는 선은요. 군자는요. 홀로 닦는다는 게 없어요. 군자는 백성의 리더죠. 보살은 중생의 리더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 빼놓고 이 선이 없거든요. 항상 삶 속에서 선을 닦는 거죠. 죽겠다 할 때 선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 죽겠다고 할 때, 활로가 없다고 할 때 깨어서 보고 저리 가자 해가지고 그리 사람 몰아서 탈출시키는 게 이 분자와 보살이라는 거예요.